아쉬운 점은 심재민 선수가 전방에서 약간은 유효하게 패스 플레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찬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문슬범. 자, 기회인데요. 슈팅! 자, 3세번의 득점을 기록합니다. 김경훈 선수입니다. 자, 확실하게 이 선에서 김경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이번 있었던 기회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그렇습니다. 홈에서 강한 양주심의 축구단 오늘 경기에서도 또 한 번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. 스코어는 1대0입니다. 자, 정말 여러 번 두드렸던 후반전의 양주인데 이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졌던 시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공간 이 문슬범 선수 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궤적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임정미 선수가 끌려 나갔고 이동희 선수가 차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나면서 김경훈 선수에게는 정말 완벽했던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살려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김경훈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시즌 2호